아유미, 각트 결별 그라비아, 화봇 성형전 가족 비화. 제1교포인 가수 아유미는 2002년 걸그룹 슈가로 데뷔해 5년간 국내에서 활동했고, 이후 일본으로 건너가 아이코닉이라는 예명으로 음악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외할머니 댁에 놀러 갔다가 연예계로 캐스팅되었다고 하는데, 하지만 아유미 집안은 일본어만 사용했기에 그녀는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했고, 이런 이유로 아유미 아버지가 반대하였다고 하죠. 그러나 단식 투쟁까지 벌이며 가수 데뷔 의지를 드러냈고, 결국 부모님을 설득시키는 데 성공하여 걸그룹 슈가의 멤버로 들어가게 됩니다. 프로필. 아유미의 나이 1984년 8월 25일 출생. 고향 일본 도토리현 도토리시. 아유미 국적 한국. 신체 아유미 키 166cm, 몸무게 47kg, 혈액형 O형. 아유미 학력. 한국 엔트 외국인 학교. 조우호쿠 고등학교. 코토우 중학교. 데뷔 2001년 슈가 1집 Tell Me Why. 아유미 소속사 에이펙스. 아유미와 각트 결별 이후. 지난 2012년부터 교제하며 화제를 모은 2012년 아유미 남자친구 각트 사실이 보도되며 화제를 모았는데, 2년 열애 끝에 결별하며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녀는 전 남친 일본 가수 각트의 팬들에게 악플과 협박 메일에 시달리다가 SNS를 중단한 적도 있죠. 그녀는 정말 슬프다. 이러려고 페이스북을 시작한 게 아니다. 나에 대한 감정은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질책과 비판은 감사하게 들을 것이고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이해할 수 없는 비방이나 협박 메일을 계속 보내고 관계없는 다른 사람까지 피해를 입게 하는 건 가슴 아프다. 고민 끝에 페이스북을 지속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고충을 토로한 바 있습니다. 결국 2014년 각트와 아유미는 바쁜 스케줄과 성격 차이로 관계가 소원해지며 결별에 이르게 됩니다. 아유미 성형전 사진이라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기도 했고, 성형 의혹을 참 많이 받은 연예인이죠. 가운데가 최근 모습입니다. 어린 시절 모습을 보면 이목구비가 원래부터 크고 타고났던 것을 알 수 있죠. 살을 독하게 뺐다고 하니 화장법 차이 등으로 이미지가 조금 달라 보인 것 같습니다. 스포츠 호치 등 일본 언론은 아이코닉이란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아유미가 일본 잡지 프라이데이에서 그라비아 모델에 도전한다는 소식을 전하며 국내에서도 큰 관심을 끌었었죠. 아유미 그라비아 당시 화보 사진. 그라비아 모델로 나서면 노출 수위가 높아지게 되는데, 그라비아는 일본에서 10대 소녀들의 섹시미를 담은 사진을 만화나 잡지에 싣는 것으로 시작했으나 현재는 노출이 있는 사진을 통틀어 사용하는 말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도전을 시도했는데 자신이 귀여운 이미지로 소개되는 것을 막고 한 단계 성숙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 용단을 내렸다고 하네요.
아이미 근황은 최근 일본에서 연기자로 변신해 활동하고 있는데 한국 예능에도 11년 만에 출연해 반가움을 안겼습니다.